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First and foremost, knowing who you are.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Knowing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Being able to 것입니다. answer this question.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죠.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위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이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름을 알리거나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고 가장 진실된 표현을 실현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한 방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운전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이 당신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상징하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마틴 루트킹은 모든 사람이 유명해질 수는 없지만 모두가 위대해질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함은 봉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명한 사람들을 동경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것들은 잊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진짜 진실은 봉사와 그 의미입니다. 봉사와 당신을 봉사로 이끄는 그 의미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 봉사와 가치를 부여하는 선택은 제가 약속하건대 반드시 당신에게 성공이 따라오게 할 것입니다. 봉사와 의미는 성공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실수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모든 경험과 만남, 그리고 특히 당신의 실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가르치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할 올바른 행동을 알아내세요.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막대한 성공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길 항상 바라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성공에 대해 익숙치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인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던 것을 다시 비추기 때문이죠. 당신이 최고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저의 마지막 조언은 당신의 잔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로 둘러싸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확실히 아는 것은 가장 큰 선택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고 또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의 질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최고가 되세요. 사람들이 알아챌 겁니다. 탁월함을 브랜드화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몰랐었죠. 사람들이 당신은 브랜드 그 자체예요 라고 말할 때, 전 그냥 오프라예요 라고 말하였죠. 현재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모든 방식에서의 제 선택, 모든 예시, 모든
경험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이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